강자 씨. 나 영자인데 나 외로워.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 외로워. 나 들썩. 자, 상처. 오케이. 영자 씨도 표정 잘 못 숨기시네. 가면 되나요? 아직 몰라요. 내가 봤을 때 광수 간다. 미리 회사에 변해야 돼. 광수가 광수 가요. 광수 가요. 광탈출 갑니다. 인기가 됐어요 지금 두 명. 어? 봐봐 광수 나오지. 영자 뭐야? 의사, 개발자, 제작자. 그러니까 연수에서 세 표로. 아 그때 저 진짜 빵표 또 받으면 어떡? 가지. 왜냐면 첫인상이 빵표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받으면 나는 진짜 내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떨렸었는데 세 분이나 나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예상치도 못해서 놀랐어요. 너무 얼떨떨했어요. 그러니까 팔자에도 없는 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현숙씨를 선택했겠네. 영자님 선택하겠습니다. 뭐 학교도 갔고 취미도 비슷한 거 같고. 아 맞네. 네. 학교 갔지. 영자님 선택하겠습니다. 학교도 좋은 명문대에 나오셨고 중요하구나.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끼리 알아보나 봐. 나이도 되게 어리시고 뭐 외적으로도 뭐 제 스타일이시고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맞다. 잠깐만 저기 뭐야. 누구세요? 잠깐만. 누구예요? 잉? 영자. 아 영자님. 잠깐만. 우리 영자님. 잠깐만. 우리 영자님. 와 부럽겠다. 지금 너무나 완벽하게 1대1 데이트들은 어터로를 뭐 알아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고 맞아요. 밀도 있는 시간을 잘 맞아요. 활용한 것 같은데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영자 씨. 영자 씨의 4대1 데이트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선택을 하고 싶으셨어요? 받고 싶으셨어요? 저는 받고 싶었어요. 이유는 비밀이에요. 네. 형님은 하고 싶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받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틀 연속 영인지 접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틀 연속 영표? 여자분들은 소개 전이랑 후랑 좀 많이 바뀌었나요? 그런 분에서 대충이라도 얘기를 해보셨는지. 네, 저희 얘기했어요. 바뀐 분들도 계세요. 그러고 보니 다들 첫인상 현숙님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말이 못한다 이제. 공통점을 찾았다. 현숙님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세 분 다? 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넷이 남았을 때 네. 다들 똑같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 네. 나 영자님이랑 혼자 데이트한다 이 생각 다들 하고 있었을 거예요. 됐다. 네. 뭐 드시겠어요? 제가 사는 거 비싼 거 다 시키세요. 좋아요. 3대1로 한다고 해도 약간 식사는 맛있게 체하지 않게. 드시게 사는다. 맛있게 먹어요. 가리비!
여기 사실 뭐 누가 좀 치고 나가야 돼. 그래, 어쩔 수 없어. 여기 남자들이 관리해야 돼. 남자들이 관리해야 돼, 여기. 반대 데이트가 이렇게 말 꺼내기가 어렵다, 이거. 아니, 일단 배를 좀 채우고. 선생님 맥주 못 마셔서 어떡해요? 어떤 거야? 맥주 못 마셔서 돌아가서 많이 마셔. 아니면 그때 제가 옆에서 한 맞춰드릴게요. 왜냐면 영자의 지금 현재 일픽남은 상철이니까. 맞아요. 근데 타이밍이 좀 이를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저도 안 말해줄 거예요, 아직. 어? 왜? 말해줘요. 안 말해주신다고요? 아직 안 말해줘. 1대1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런가? 그러니까. 알겠어요. 너무 궁금해서. 왜요? 예상을 못했어요? 네. 제가 할 건 알고 저희도 싶다. 예상 못했는데. 제가 할 건 알고 저희도 싶다. 예상 못했는데. 네? 제가 할 건 알고 충돌, 충돌, 충돌. 주파수 지금 충돌. 광수님이요? 네? 아니, 몰랐어요. 아, 삼촌 거를 못 들었네. 광수님이요? 네? 아니, 몰랐어요. 영재님한테만 특별 질문을 던졌는데. 아, 맞다. 그게 선택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네. 네. 네, 이상이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 이때부터 턱걸이 하실 수 있어요? 밴드로, 밴드 하면 가능합니다. 프로 열심히 해야겠네. 아니. 아, 뭔가 삼촌이 좀 밀리는 느낌이지. 아, 이러면 안 되거든. 이 귀스타임 이러면 안 되거든. 식단은 어떻게 하세요? 혹시 체중 조절을 위해 하시는 식단이 있다던가? 닭가슴살 한 팔개? 밥 100g? 100g. 의사 선생님이 듣기에는 영양... 아, 플러스 아몬드 있어요, 아몬드. 영양학적으로 어떤 거 같으세요? 아몬드 한 개에 100g. 광수 씨가 토크 좀 이어서 또 그러니까. 아니, 근데 광수 씨처럼 해야 돼. 광수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오, 맞아. 네. 제가 요리할게요. 질문 많이 하시고. 너무 조용하니까. 눈치를 보는 거야. 영자님 아까 막 서른 셋 막 이때 막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뭐 최소한 3년 막 이런 거잖아.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연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33이 되겠다 했는데 그건 더 일찍 해도 상관없고 늦게 해도 상관없고. 진짜 이상한 질문 해도 돼요? 진짜 이상한 질문 해도 돼요? 결혼식을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근데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진짜? 안 하거나 스몰 웨딩. 네. 안 하는 거. 아니면 친척만 초대한다. 어, 그런 거는. 네. 왜냐면 너무 낭비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결혼식 안 해도 된다. 네. 제가 그런 거 물어봤는데 안 해도 된다는 대답이 왔을 때 아, 이 사람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아, 그런 것도 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생각의 폭이 좀 넓구나. 그러니까. 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노예로 쓰세요. 노예 1번. 아니 강수 씨 매력 있어. 말도 잘하고. 네. 이러면 이제 이 안전한 이쪽이 형들은 조금 애 먹어. 혹시 상철 형님도 네. 만화를 좋아하시나요? 어제 애니로 대동단결한 세트를 진행하거든요. 진격거였나? 상철 님 뭐 좋아하는 거 있나요? 저도 영자 씨는 지금 상철 씨가 궁금해. 저도 좀 많이 봐요. 아, 진짜요? 애니메이션 영화 같이 막 보면 데이트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도 약간 그 잘 받아주는 사람들 되게 고맙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 항상 써 있잖아요.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취미 베스트 세븐에 항상 애니메이션과 게임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마 뭔가 그렇게 매니악하지 않아요? 아마 뭔가 그렇게 매니악하지 않아요? 저 되게 주류 위주로 봐요. 주류 위주. 어, 저도 들어봤던 다 애니였어요. 진격고, 빅. 아, 혹시 진회전 보시는 분 있어요? 아, 그거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 사실 애니 제대로 본 거 진격고랑 야, 저 이거밖에 없어요. 아시아? 동자님 춤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저요? 저는 그냥 운동 웨이트?
것만 좀 열심히 하고 친구 만나는 거 광수 씨 친형들한테 여자친구 보여주는 거 같아.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거야. 네, 이러면 주말에는 그냥 힐링. 아 씹혔다. 또 씹혔다. 또 씹 또 씹. 진짜. 그러니까 못 들어서 그런 건데. 못 들었어. 평일에 쉬는 남자. 평일에 쉬는 남자?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 친구를 주말에 만나면 되잖아요. 아. 그런 스케줄이야 내가 조절하는. 저 평일에 쉬는. 아 혹시나 쉬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주도권을 광수한테 뺏겼어요. 그래. 제작자라 방탈출 제작자라 가두리를 잘하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막 2대1까지는 그래도 적당히 막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대1에서는 이제 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들킨 거다 보니까 막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결국 그렇게 됐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그러니까 약간 동물의 세계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약간 뭐 더 적극적으로 막 이겨야지 막 이런 생각보다는 아니 뭐 또 더 좋은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오히려 조금은 더 소극적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해. 저 사람은 일대일을 공략해야 돼. 물 드릴까요? 아 네. 긴장하면 목 많이 마르는 것 같아서. 저도요. 황털님 물 있어요? 황털님 물 있어요? 누굴 보면서? 황털님 물 있어요? 광수 씨를 보면서 뭐야? 마셨어요. 네. 아 광수님. 아야야야 들켰는데? 야 저 들켰어 마, 여기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리 잡은 거잖아. 에이 저 끝났어 넘어갔어. 이거 들킨 거지? 야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 근데 이게 광수 씨를 보면서 상철님이라 그러면 지금 상철님이었는데 광수 씨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내 몸은 일로 갔잖아. 넘어갔다. 아,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지 광수 씨를 챙기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과 마음은 계속 상철이 뜨고 있는 거야. 저거는 신기하는 분도 더 잘하셔요. 저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영자는 상철이었는데요 광수의 어떤 저런 그 전략으로 인해가지고 넘어갔어. 나도 아까 그렇게 보여서. 아니 안 상철... 넘어갔어. 뭐야?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저기 상철한테 마음이 있다고? 상철한테 마음이 있어. 아, 야 이렇게. 아니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라니까. 왜 네가 혼자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인류의 숙제야. 남녀는 생각이 달라. 이러니까 남자들이 착각하는 거야. 자 여성팀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여성팀. 자, 아직도 상철이야. 자, 남성팀 입장에서는요. 광수한테 어느 정도 넘어갔다.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 광수를 바라보는 상철이라고 얘기를 하자. 나도 몸이 있길로 반응했잖아. 그러니까 둘이 다 쏠른 거야. 아니. 황털님 물 있어요? 아, 저 있어요. 네. 아, 광수님. 아. 죄송해요. 안 내도 돼요. 네. 죄송해요. 알아서 일대랑 다 나왔습니다. 맞아요. 대박. 일대 진짜 보자. 네. 안녕하세요. 황털님 안 좋아. 아유. 거봐! 맞지? 거봐! 이 바보들, 착각쟁이들. 이게 더 굳어지는 거야. 이제 내가 봤을 때 더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제는 마음은 광수 쪽으로 간 거야. 아니라니까. 매일 새로운 ENA.